오늘은 3월 23일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찾으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찾은 예수님의 죄목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 언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좀 부탁하려고 데려가는 것이죠.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는 죄목이 달라져요. 한번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공회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갖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빌라도 앞에서는 다른 죄목으로 얘기해요.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 자칭 그리스도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의 개인의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가 아니겠느냐라고 빌라도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명을 준비했어요. 완전히. 공회에 필요한 죄목, 빌라도에게 필요한 죄목을 따로 분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덫을 깔아놓고 올가매서 그렇게 서로 다른 죄목으로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 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고 은혜가 충분해야 되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들이어야만 되는데 아주 요리조리 정치적으로 능숙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무엇이냐? 정치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정치인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마음은 정치인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주면 꿈쩍을 안 해. 사람들이 원하면 그대로 행해. 하나님은 기준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 어떠한 제목으로 잡혀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는 어떤 관심이 있냐면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예수란 사람이 로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없어. 따르는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라도가 봤을 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세력이 없어. 이 사람은 혼자야. 예수 혼자야. 이 혼자서 어떻게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에 위해를 가하겠느냐 생각하니까 이거는 한심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로마에 해를 끼칠 만한 문제가 없고 이 문제는 유대인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로마에 무슨 뭐 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선고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반발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덮어 씌웠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억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이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이들을 용서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며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주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억울함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필요에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데려고 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판결에 반발하는 거예요. 이 반발을 어떻게 하냐면 폭력을 통해서 소동함을 통해서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죠.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폭력으로 반발해요.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취해야 조용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싸우고 반발하며 욕하고 그런 게 사람이요. 사람은 성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될 때 반발해.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8절을 보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빌라도가 듣고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골치 아픈 걸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헤롯에게로. 왜? 갈릴리 사람이면 헤롯이 관할해야지 나한테 데리고 왔어. 데려가. 그 헤롯에게로 갔습니다. 헤롯이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늘 궁금했거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기뻐했고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죄수들과 똑같아. 붙잡혀왔고 힘들어하고 축 늘어져 있고 옷도 그냥 꼬지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온 거니까 이 헤롯이 기뻐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바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십니까?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과 이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역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 헤롯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목을 매. 그런데 그 기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헤롯처럼 실망감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늘 감격하는 것이지 기적을 바라볼 때 기뻤다가 기적이 없을 때 슬펐다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처럼 주님이 그렇게 원했던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주님의 완벽한 사역 앞에 우리도 역시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슨 말일까요? 헤롯과 빌라도는 정적입니다. 정치적 라이벌이에요. 근데 오늘 밤만큼은 둘이 친구가 되었어. 왜? 서로 이 정치적인 고민스러운 예수라고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을 서로 떠넘기기 시작해.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서 나중에 빌라도가 최종 사형 선고를 언도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로 뜨거운 공을 막 넘기는 것처럼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서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목적은 뭐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정치적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면 안 돼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위험에 처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헤롯에게로 떠넘기고 헤롯은 빌라도에게로 떠넘기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이요. 똑같은 목적.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아세요? 다 개인적인 나의 인생의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익을 위해 산다. 빌라도나 헤롯처럼. 내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살아.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처리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원리요. 성도의 원리는 달라요. 성도의 원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사고가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요새 기억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